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스코가 바다를 매립해 추진하려는 오투기장 조성의 문제점들이 거론됐습니다. 주민 소통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시 중단되어 있는 포항시와 포스코 간 상생 TF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 영일만 바다 135만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오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조용은 의원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다를 매립하려면 무엇보다 주민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그 오투기장 하면서 이렇게 그 지자체하고 소통이 안 돼서 가는 거는 지자체를 무시하는 거라나 그런 거거든요. 국장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포항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큰 정책을 할 때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와 포스코가 7차례 만나 진행했던 상생 TF가 일시 중단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포항시는 포스코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타에게 대화의 통로를 좀 열어놓고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이 이제 상생 TF를 가능할 수 있도록 포스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할 예정인 시민 골기대회를 막기 위한 포스코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기업이 그런 행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사실 고민도 돼요. 고민하게 이제 허브에서 보정한 집행 시비 잘 있지 않습니까? 미래 성장 엔진이 필요한 포스코. 포항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